경희사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두보의 또 한 번의 유명한 시 강촌이라는 걸 감상하시겠습니다. 두보는 중국 당나라 때 이백과 같이 아주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시인인데요. 이백은 시선이라고 불려서 아주 신선 같은 좀 표현이 아주 화려한 그런 시를 썼다면 두보는 시성이라고 해서 성인 같은 그런 군자의 모습이고요. 두보는 현실 비판적인 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오늘은 그런 시는 아니고 두보가 강촌에 살았을 때, 강가 마을에 살았을 때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감정을 강촌을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는 어떤 사람이 썼고 왜 이런 시를 썼지를 알고 보셔야 재밌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두보 이야기가 약간 필요한데요. 두보가 살았던 시기는 당나라 현종 때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 관직 생활을 좀 하고 있다가 이제 안록산의 난이 돼서 현종이 도망가게 되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당나라 현종이 데리고 있던 양기비 오빠 사건으로 인해서 안록산 난이 납니다. 그래서 두보는 관직을 버리고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데 현종의 아들인데 숙종이 왕이 되면서 다시 관직의 기회를 얻어서 하게 되는데 관직에 딱 갔을 때 재상 방관이라는 사람을 좀 석방해주면 어떻겠냐고 숙종한테 건의를 하다가 숙종한테 미운 털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 말단 직책이 되면서 다시는 숙종이 찾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이 두보가 유랑 생활을 하면서 또 조그마한 관직 생활을 하면서 두보 초당이라는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그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한쪽에 이렇게 지어서 살면서 그때 지었던 시라 고 하네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래이래 살다가 뭐 있겠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서 내 마누라와 내 자식과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느꼈던 감정을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안분지족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렇게 강촌에서 낚시질하고 바둑 두고 이렇게 살고 싶다가 주제인데 그런 의미를 약간 보시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시가 훨씬 아 두보가 저런 마음으로 썼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강촌이라고 해서 강가에 있는 마을에 살다 해서 두보가 칩니다. 먼저 한자 형식을 좀 볼까요? 몇 자로 돼 있나요? 일곱 자로 돼 있고 일곱 자인데 총 몇 개로 돼 있죠? 여덟 줄로 돼 있죠? 그러면 일곱 자에 여덟 줄이 되면 칠언율시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칠언율시일 때 운자는 칠언은 첫 자를 무조건 해주고 무조건 짝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의 류 그윽할 유자의 유 류류 맞죠? 그 다음 갈매기 구 류 발음의 우 발음 비슷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낚싯바늘 구자입니다. 구 맞지요? 마지막에 구할 구 맞죠? 그래서 류류구구구 해서 정확하게 운자를 정확히 지킨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표현하는 칭송받는 시입니다. 일곱 자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네 자, 세 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청강 일곱 포천유 환희 장하강촌 사사유라 자거자래 당상년이요 상친상근 수중구라 라고 있습니다. 노처화지 위기국하고 치자고침 작조구라 낚시조 갈고리구 작조구라 맞습니다. 다병소수 유약물이니 미구차외 경하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갱이라고 읽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다시 갱, 갱하구라, 하구아 이런 식으로 자 첫 줄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두보가 강가에 살 때 졌던 시라고 합니다. 청강일곡, 포천류, 맑을청 강강한일 구불고 안을포 마을촌 흐를류입니다. 청강, 맑은강한 구비가 안을포 마을촌 마을을 안고 흘러가니 자기 집 앞에 강이 쫙 흘렀던 모양입니다. 그걸 그대로 맑은 강 한 구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안고 흐르니 장하 강촌 사사유라
긴 여름, 긴장 여름하죠? 긴 여름, 강촌에는, 이 강가에 사는 마을에는 사사유라, 긴 여름 때문에, 그 사사유, 일마다 일마다 한가롭더라. 그래서 한가롭게 강가에서 살고 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거자래 당상년이요. 절로, 스스로 자를 여기서는 저절로, 저절로 갔다가 저절로 오는 것은 집당 윗상 제비언. 내집 처마 위에 있는 뭐예요? 제비다. 집 아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제비가 보였나 봅니다. 그 다음 상친상근. 서로상 친할 친 서로상 가까울 군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은 수중구라 물 가운데 있는 갈매기구 갈매구구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집 위에는 제비가 날아다니고 자기 집 앞에 물 가운데는 갈매기가 떠다니는 경치를 딱 읊었죠. 여기까지 보시면 약간 어떤 배경이 좀 보이실 거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노처화지 위기국입니다. 늙을로 아내죠. 늙은 아내가 그림화 종이지 종이에다 그리고 있습니다. 뭐를 그립니까? 바둑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둑 두려고 하나 봅니다. 그다음 치자 고침 어릴치 아들자 어린 아들이 두드릴고 바늘침 바늘을 두드려서 뭘 만드냐? 작 조구입니다. 낚시조 갈고리구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십시오. 맑은 강 굽이 흐르는 강촌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위에 제비 날아들고 앞에는 갈매기 떠다니고 마당에서는 우리 부인이 바둑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옆에서 낚싯바늘 그리고 만들고 있죠. 근데 강촌에 사니까 낚시하겠죠. 그럼 자기는 뭐 하고 있느냐? 다병소수 유약물이니 병이 많아서 오직 필요한 바는 소수 모름지기 필요한 것은 유약물이니 오직 나는 약물밖에 필요 없다는 게더 이상 내가 권력이며 부며 돈이며 이런 거나 다 필요 없다. 내가 오직 필요한 건 약물 하나밖에 없으니 미구차외 갱하과라고 했습니다. 이 미천한 몸, 몸그자죠? 작을 미, 자기를 낮춘 말입니다. 이 미천한 몸, 이것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내가 현정 밑에서 숙종 밑에서 계급 생활하고 그랬는데 뭘더 구하리요? 나 그냥 이렇게 유랑 생활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내 부인하고 아들하고 강가에서 한가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한자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자연이라면서요. 항상 그런 자연으로 귀의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는 한가롭게 조용히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두보도 자기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렇게 강촌의 시를 쓰면서 자기의 의중을 드러낸 듯 합니다. 49살에 사망을 하십니다. 상당히 오래 살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병이 많다고도 당신이 표현했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안분지족이 바로 편안한 당신의 삶이,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만족한다는 게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그닥 뭔가를 하고 싶진 않지요. 그래서 강촌의 해석을 약간 정리해보면 첫 구절에서는 먼 경치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경치 동물들을 보더니 마당에 있는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보더니 마지막엔 시선이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한테 오죠. 그래서 이런 걸 성경 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경치를 쭉 읊조린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감정을 탁 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이 시의 비법입니다. 당나라 시인들은 이런 전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 후정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문 용어긴 한데 쉬워요. 먼저 경치를 읊조린 다음에 자기 감정을 얘기했는데 시선이 카메라로 비치는 것처럼 보세요. 줌으로 멀리 비쳤다가 강 비쳤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 딸 비쳤다가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시선 처리를 아주 잘한 시라고 해서 명시 중에 명시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칭찬을 받으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드는데요. 이 글자 수를 맞추고 운율을 맞추고 정확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하나도 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다 지켜서 진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켜야 되는 형식과
또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고스란히 전했기 때문에 잘 지은 시라고 하고 우리가 두보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촌시 마무리하고 한번 또이 시에 푹 빠져 보실까요? 맑은 강한 굽이 마을 안고 흐르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한가롭다. 절로 가고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당상 위에 있는 제비요.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물 가운데 있는 갈매기로구나. 늙은 알에 종이에다가 바둑판 그리고 있고 어린 아들 바늘 두드려 낚싯 바늘을 만들고 있구나. 병이 많은 이몸 오로지 필요한 것은 약물뿐이로다. 미천한 못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한시 읽으면 참 감상 재밌죠? 느낌도 많고요. 맨 뒤에다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꼭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신다면 더 느낌이 오실 듯 하고요. 이런 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한 번의 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